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7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시사 심리가 조금 더 관심이 있나 보죠? 당연합니다. 흥미롭습니다. 네. 흥미롭습니다. 여전히 나무 이야기 하듯이. 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누구시죠? 네. 안녕하세요. 지변입니다. 지변. 예. 네. 오늘은 뭔 사건이 벌어졌나요? 아, 박사님, 이번 주는 유독 억울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매체를 통해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표현해 주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네. 오늘은 그분들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뜯어보면서 시사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가장 큰 화제가 되었던 서희순 씨입니다. 고발 뉴스 기자이자 영화 김광석의 감독 이상호 씨는 가수 고 김광석 씨의 죽음에 대해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그 범인으로 부인 서희순 씨를 지목했는데요. 그녀가 김광석 씨와 결혼하기 위해 영화를 살해한 정황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그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딸 서현 양이 2007년 17세의 나이로 사망한 것이 알려지며 의혹이 증폭되었습니다. 25일 서희순 씨는 적극적으로 출연 요청을 해서 손석희 씨와 TV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박사님, 뉴스룸 보셨나요? 네, 잠깐 봤습니다. 네. 그날 그 서희순 씨가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셨던 것 같은데 간단히 그분의 그날의 발언과 태도 어떻게 해석될 수 있나요? 글쎄요. 그분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기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태연하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사람의 말의 내용을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네. 상당히 어색하고 부자연스럽다라고 느낄 수는 있었어요. 네. 이분과의 그 인터뷰가 화제도 많이 되고 또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분석도 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27일 김현정의 뉴스쇼라는 프로그램에 라디오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에도 서희순 씨는 직접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서 지난번 뉴스룸에서 본인이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인터뷰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다소 격앙되어 보였습니다. 네. 네, 조금 더 그분이 하신 발언을 좀 살펴보면요. 서현 양의 폐렴으로 인한 사망 의혹에 대해서 당시 병원 기록도 다 남아있다. 경찰이 다 조사했다. 이상호 기자는 그런 거 다 확인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마치 내가 죽였네. 서울을 감금했네. 라고 영화 홍보하려고 마녀사냥 시켰다. 왜 이렇게 마녀사냥을 해야 하는 나라가 됐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차별받은 여성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요. 떳떳하게 할 말이 있으면 나와서 해야지. 혼자 된 여자를 남자 3명이 고소한 것이다. 여자를 보호하지 않는 나라입니까? 엠네스티 같은 곳에 우리나라 이 모양이다 라고 재소하고 싶은 심정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광석 법을 뭐 제정한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그 안민석 의원에 대해서는 사선이나 하신 분이 바쁘실 텐데 왜 이런 일에 같이 관여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치 차라리 제가 하고 싶네요 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분이 그 두 네. 번째 인터뷰에서 네. 계속 그 여성임을 강조하셨어요. 이게 논점을 흐리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아서요. 어떤 논점을 흐린다고 생각이 드세요? 지금 쟁점은 서현 양이 어떻게 죽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제 시간에 이렇게 밝히질 않았는지 그런 네.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 네. 계속 자신이 피해자임을 강조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는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면 현재 본인이 피해자인 건 맞죠.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안 지고 제값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제값을 전혀 안 받고 그동안 잘 살았는데 네. 지금 너가 지금 과거에 너의 지은 죄를 너는 알렸다 하는 상황이니까 아니 왜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왜 저를 힘들게 만드시나요? 이러니까 자기가 지금 피해자가 된 모습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또 자신이 차별받는 여성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거예요. 뜨뜻하게 할 말이 있으면 나와서 해야지. 어디에 나와서 해요? 그거는 이제 이상호 기자는 뭐 경찰에 나와서도 이야기하고 검찰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TV 프로에도 나와서 이야기하고 라디오 프로에서 다 나와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니까 영화까지 만들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나와서 얘기하고 그렇죠. 다 나와서 이야기했는데 네. 그래놓고 이미 있었던 일을 가지고 해야지 혼자 된 여자를 남자 세 명이 고소했다. 나는 남편을 죽이지 않았는데 나를 고소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도 모르죠. 그런데 저도 의문인 것이 네. 이분이 지금 벌써 두 차례나 적극적으로 인터뷰를 하겠다고 나섰는데 네. 여론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원래 우리 그 청문회 같은데 보면 나아가 기자회견하고 해명을 하면 할수록 여론이 나빠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를 계속 하는 경우인가요? 자기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동안 감춰두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또는 숨겨놨던 것이 계속 드러나게 되는 그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참 재밌는 특성인데 되게 자기가 캥기거나 또는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망을 가거나 나오는 거를 회피하고 가능한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나는 모릅니다. 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죄 없음을 주장하는 방식도 있고 네. 또 이분처럼 나와가지고 횡설수설 하면서 앞뒤 정황도 안 맞는 이야기를 어려운 단어를 사용해가면서 장애우, 엠네스티, 여성차별 뭐 이런 전문적인 용어인 것처럼 들리는 말로 하면서 자기를 적극 변호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희생자인 것처럼 모습을 보이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냥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그 사람은 자기 죄를 더 적극적으로 고백이라기보다는 네. 감추려고 하는 행위가 마치 고백처럼 보여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이래나 저래나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있는 걸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다가 되는데 재밌는 거는 네. 대중의 관심을 끌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는 정치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이분이 보이고 있는데 저분 정치인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본인 스스로 정치 제가 하고 싶네요 라는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는 마지막으로 제가 서혜순 씨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는 네. 한 가지 자신의 딸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장애우라고 표현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딸이나 남편에 대해서 그 가족으로서의 애정 같은 게 잘 엿보이지가 않아서 네. 이런 표현을 하는 심리는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아, 그거 지금 네. 본인이 답을 말씀하시고 나서 또 내보고 굳이 그거를 그럴듯하게 표현해달라는 마음을 지금 드러냈는데 네. 이 심리적으로 보면 상당히 애착이 결여된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딸이나 남편에 대해서 마치 자기하고 가까운 어떤 사람이라기보다는 마치 먼 사람이거나 낯선 사람이거나 마치 물건 취급하듯이 취급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심리를 읽을 수 있다고 본인이 벌써 이야기했으니까 그 심리가 네. 맞는 거죠. 그 서현양이나 그 고 김광석 씨가 이런 부인과 사는 게 이런 엄마와 사는 게 힘들었을 것 같네요. 뭐 서현양은 네. 뭐 그 본인 장애도 있겠지만은 본인의 장애보다 더 큰 장애로 작동했던 게 엄마였나 보죠 뭐. 그리고 김광석 씨는 진짜 갑작스럽게 젊은 나이에 부인하고 있다가 죽었으니까 확실한 삶의 장애였음에 틀림없네요. 부인이. 네. 그러면은 뭐 더 뭐 위험한 질문들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줄이고 다음으로 아니 왜 이 부인한테 또 네. 본인도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끼세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궁금하긴 하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박사님이 답변을 하시다 보면 네. 박사님이 좀 위험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이분한테 뭐 어떻게 뭔가 무시무시한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반기를 조심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것보다는 아, 이분은 제가 궁금했던 지금 네네. 이상호 씨의 주장에 따르면 김광석 씨와 결혼하기 위해서 영아를 살해한 정황이 있다고 그러는데 네. 그러면 혹시 이분이 이 공경을 넘어서기 위해서 중년 남성을 살해한 가능성이 있다는 걸 지금 언급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고 김광석 씨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일부 주장에서는 이 서혜순 씨에 의해서 죽지 않았느냐 네. 어떻게 보면 살해당하지 않았겠느냐 네. 그것도 서혜순 씨가 직접 죽인 것이 아니라 서혜순 씨하고 같이 그 현장에 있었던 오빠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지 않았겠느냐 네. 라고 주장을 하는 일부 주장이 있고 또 그리고 서혜순 씨의 주장은 장난하다가 죽었다 네. 턱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 라는 거를 연상하는 그 발언을 믿을 것이냐 그거는 이제 어떤 거를 믿느냐는 뭐 믿고 싶은 사람한테 달렸겠죠. TV에서 요즘에 범죄 심리학자들이 예. 그분의 말이나 아니면 그 김광석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보였던 태도 부분에서 분석을 하길래 네. 박사님도 그런 분석을 하고 계시나 궁금했습니다. 그냥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추석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페이스북에 오랜만에 긴 장문의 메시지를 올리셨는데요. 문단별로 뜯어보면서 전 대통령님의 심리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시작해볼게요. 네. 한가위를 맞아 국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두루 평안과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요즘 나라를 걱정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수출 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할 것 없이 모두가 어렵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네. 해석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말씀을 하시는 네네네. 그분의 심리 네. 아 그러면 한가위를 맞아 해가지고 이 가정과 일터에 두루 평안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 말은 한가위를 맞아가지고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참 어려움이 많으시죠? 여러분 제가 없어지니까 조금 저 생각나시죠? 이런 거를 이제 먼저 인사말로 던진 거죠. 아. 제가 그동안 좀 조용했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요즘 나라를 걱정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이것도 맞아요. 네. 제가 있을 때는 여러분 나라 걱정 안 하셨죠? 저 걱정 많이 하셨죠? 10조, 20조, 40조, 50조 뭐 이런 돈을 강바닥에 퍼붓고 내곡동 사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돈 좀 세금 더 빼넣 돌려가지고 그걸 내 아들 재산으로 만드는가 네. 이렇게 걱정하는 그런 걱정만 하고 있다가 이제 나라 걱정을 이 나라 걱정이라는 게 이제 중요해요. 네. 어느 나라? 내가 하느님께 바친 이 서울이 있는 나라. 그걸 왜 걱정하냐? 네. 지금 서울시장이 본인을 고발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라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현 시장이 천인 시장을 이 고소 고발하면 이게 나라가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출 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할 것 없이 모두가 어렵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다 어렵다. 네. 그렇지만 내처럼 비즈니스 끝내놓고 많이 먹을 거 쌓아둔 사람은 테니스 치고 골프 치러 다니는데 바쁘고 힘들다. 그렇지만은 나도 힘들다. 이 이야기를 이제 설적 힘든 사람하고 같이 엮어가지고 어렵고 힘들다는 걸 주장하는 거죠. 아 이렇게 또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니까 저희가 미쳐보지 못한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네네. 이분의 진심이 팍 느껴지죠? 네네. 네. 계속 그럼 좀 보겠습니다. 네. 북한의 핵 도발이 한계 상황을 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나는 북한이 소총 사격만 한 것만 해도 본때를 보여줬어요. 네. 무슨 본때를 보여줬어요? 금강산. 네. 관광. 증지. 아, 맞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소총 한 발이 아니라 지금 핵 도발을 했는데, 오, 핵 도발은 우리한테 지금 핵무기가 떨어졌나요? 아니요. 안 떨어졌죠? 네. 그럼 이분은 북한이 핵 실험을 한 걸 가지고 핵 도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본인 때는 핵 도발 했을 때 본인은 어떻게 했나요? 용인하셨나요? 용인했죠. 네네. 너 한 번만 더 핵무기 실험하면 죽인다! 그랬더니 북한이 핵무기를 남한에 쓰기는 좀 너무 아깝잖아. 네네. 그래서 연평도에 팍 뭐 폭탄을 날렸더니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하셨죠? 네.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죽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 계속 이제 지금 도발을 하니까 그것을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했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 다음에 국제사회의 네. 제재도 날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땅을 둘러싸고 긴장이 높아지면서 나라의 안위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바라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경구를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 단합이 필요합니다. 국민이 하나로 뭉치면 어느 누구도 감히 대한민국을 넘보지 못합니다. 네. 네. 이분 이 말씀은 사실 고장난 녹음기가 돌아가는 듯이 당신이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을 때 이 네. 연평도 뭐 피격을 당하든지 그럴 때 청와대 안에 안간과 벙크에서 네. 하시던 말씀이 기억이 나가지고 지금 이분이 기억력이 좋은 건지 아니면 치매 전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전에 본인이 보고 읽었던 내용을 그냥 그대로 나가셨는 것 같네요. 아, 예전에 하셨던 말씀을. 이 문장은 이분이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는 문장을 반복한 거예요. 그냥 중간에 하나 넣으셨네요. 그 다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보가 엄중하고 민생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든 시기에 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행적 시도는 굴기를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합니다. 때가 되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네. 재밌는 게요. 적폐청산, 적폐청산하라 하면서 작년에 우리 촛불시위 했잖아요. 네네. 그때 적폐청산은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죠. 네. 그런데 전전 정부는 MB 정부인데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이 아니라 전전 정부의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이거는 뭘 이야기하고 있나요? 박근혜나 MB나 같은 정부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한테만 적폐청산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네. 내 MB 정부에도 적폐청산이라는 단어가 해당이 된다. 그걸 다시 확인시켜주는 거죠. 아, 네. 근데 그거를 본인은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왜 지켜볼까요? 뭐 앞으로 더 심화가 되면 네.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아, 그렇게 많은 네. 분들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 그게 아닌가요? 내가 네. 보고 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보고 있는지 눈을 감고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도 잘 모르겠다. 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자기 고백이네요. 그렇죠. 그게 네. 중요한 포인트였던 거예요. 이 전 정부도 적폐였고 네. 전전 정부도 적폐다. 라고 해서 이 소위 말하는 자기 인식의 수준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 혹시 그걸 잘 모를까봐.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네. 이런 대행적 시도. 대행적 시도는 전 정부가 적폐, 전전 정부가 적적폐. 이렇게 되는데, 네. 그러면 전전전 정부는 어떻게 되느냐? 적적적적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MB 정부, 전에 정부였던 노무현 정부를 빨갱이, 좌파 이런 정부라고 주장을 했던 그 마음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대행적 시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미 노무현 정부를 빨갱이 정부라고 그러고 좌파 친북 정부다라고 했던 그런 대행적 행위가 국익을 해쳤다라는 거 그것도 네.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것도 알게 됐다는 것을 또 고백을 하는 거죠. 아, 네. 뭐 그걸 기무사를 통해서 했던, 뭐 그 국정원을 통해서 했던, 네. 이 전전전 정부를 빨갱이로 만들었던 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라는 이제 사태에 대한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에 그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고 하시는 거에 말씀 무슨 말씀인가요? 때가 되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거 기억나는 때 없어요? 언제죠? 그 박근혜 씨가 최순실 태블릿 PC가 나와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담화문 발표할 때. 네네. 그때 혹시 나왔던 문구 기억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여러분께 더 소상히 설명드릴 겁니다. 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군요. 그런데 두 분 다시 때가 여러 번 지났는데도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랬을 때 그 말은 뭐냐면 처음부터 난 할 말이 없다. 뭐 사실인데 뭐라고 부정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긍정을 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입은 있으나 말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말 안 하고 있으면 너무 쪽팔리니까 네. 때가 되면 아.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설정 넘어가는 그 전법을 박근혜 씨하고 똑같이 선거로 봐서 결국 적폐청산은 전 정부나 전전 정부나 똑같이 해당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놀라운 마무리 말씀이었다는 거죠. 아, 말씀을 기다리고 있을 필요가 없겠네요. 네. 네, 올해 추석 인사가 무거워졌습니다만 그럴수록 모두 힘을 내십시다. 대한민국은 이 난관을 극복하고 중단 없이 발전해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오유, 이제 거의 뭐 적폐 세력의 수괴가 할 수 있는 표현을 아주 잘 받아들이신 것 같네요. 이 난관을 극복하고 중단 없이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중단 없는 전진. 이 박정희 시절에 많이 유신 시절에 제가 많이 듣던 표현인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뭐 좋은 메시지를 주신 이명박 대통령님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건강하셔야죠. 네, 네. 건강하셔. 챙겨놓은 게 많으니까. 네, 네. 테니스도 열심히 치고 계신다고. 그렇죠. 그분은 네. 챙겨놓은 게 많으니까 그걸 쓰고 죽어야지. 네. 안 쓰고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네. 이번에는 황 박사님이 선택한 오늘의 기사 코너입니다.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당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29일 승소하여 교육부 복직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청기누설 하듯이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들이나 정치인 또 이 나라의 리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심리 네. 또는 생각들은 뭐냐 하면 대중은 개돼지와 같으니까 그냥 먹고 살게만 해주고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니까 우리는 이 개돼지들을 지배하는 엘리트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 청기를 이 나향욱 씨가 사실은 고백 내지는 누설을 했기 때문에 네. 많은 여론의 질책을 받고 그래서 교육부 이 고위 관리에서 잘린 거잖아요. 네. 파면당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이 파면 처분 취소 소송, 이게 행정소송인데요. 네. 승소를 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1심에서요. 네, 1심에서요. 네. 이야, 이 판사, 이걸 판결한 판사들은 나향욱 씨의 발언이 문제가 없고, 네. 그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차마 말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공감하는 이야기를 한 것밖에 없는데 이게 뭐 고위공직자에서 잘릴 정도의 죄냐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아 그거는 배경 설명을 하면요. 그 나 전 기획관이 2016년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술을 살짝 드신 상태로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라는 이 발언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 사유가 된다라고 해서 그 부적절성은 인정을 하였으나 그렇다고 해도 이게 비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과도한 징계다. 라고 해서요. 이것보다 좀 더 약한 징계를 받아야 된다라는 판단을 내리신 것입니다. 즉, 강등, 정지, 감봉, 뭐 이런 것들이 되겠네요. 야, 재판부 진짜 친절하네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 하면 네. 눈치 없이 이 나라 엘리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 사실과 같은 믿음을 유출을 한 거, 노출을 시킨 거는 너가 잘못했지만은 그 죄 때문에 너가 죽어야 할 거는 아니지 않냐라고 인정한 그 이야기는 맞잖아요. 재판부가 말하기는 그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고 국민적 공분을 초래했다는 사정이 과도하게 고려되었다. 그래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한 처분이다. 라고 했는데요. 네. 그러면 발언 내용이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또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으면 네. 사실 네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 건데 그게 하필이면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네가 재수가 없는 탓으로 하고 액땜했다 네. 생각하고 징계나 먹어라 이렇게 친절하게 지금 재판부가 판결을 해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네. 그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청기를 누설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계급제가 폐지된 지 오래된 우리나라에서 왜 그런 청기가 있고 그런 프레임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일까요?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다른 나라 어느 나라? 여전히 인도에 브라만이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불가촉 천민 그 다음에 높은 신분 그리고 같은 신분이 아니면 결혼도 못하는 게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북유럽? 북유럽? 네. 북유럽에 신분제가 없다고요? 북유럽에 왕이 있는 나라 덴마크, 스웨덴. 근데 오히려 왕이 있지만 국민들 사이에 이런 우리나라와 같은 그 자본주의와 결부된 계급제는 있어 보이지 않아서요. 그거는 네. 내 자식도 내와 같은 계급에 있게 하겠다라는 것을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공고하니까? 그렇죠. 계급제가 네. 작동하고 있으니까. 네네. 내가 왕이면 내 자식은 왕자와 공주야. 그리고 귀족이야. 네. 그러니까 굳이 그거에 대해서 열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분제 자체가 이미 잘 공고화된 계급제 나라가 아닌 상태에서 돈을 더 많이 벌면 우리 집안이 마치 로얄 패밀리인 것처럼 어시될 수 있거든. 그런데 오대자 할아버지가 노예였고 농민이었고 그런 건 가능한 표현 하지 마. 그래서 족보도 사고 족보도 새로 만들고 하는 나라에서 겉으로는 신분제가 없이 민주주의지만은 누구나 저 사람이 아 우리와 다른 신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를 지배하는 엘리트라고 믿는 사람의 일종의 시대적 사명, 역사적 사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나요? 너가 열심히 공부해서 네가 5급이 되고 또는 변호사가 되든지 아니면 의사가 되든지 하면 너는 상류층으로 진입하는 거야. 그걸 상류층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전문직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것이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는 나름대로 이 전통적인 양반과 상민이 없어진 나라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신분제이자 계급 구조거든요. 그러면 신분제라는 건 장소나 시대를 불문하고 항상 존재하는 것인가요? 훌륭한 질문이에요. 인간이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성을 느끼고 우월감을 가질 때 본인의 존재감을 더 느끼는 그런 심리 상태가 팽배한 사회라면 네. 겉으로는 신분제가 있지 않더라도 더 정교한 신분제가 만들어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나양옥 씨 같은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은 자기가 교육부 정책기획관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고시, 행정고시를 돼가지고 네. 본인이 5급 공무원으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을똥 살똥 모르고 싹빠지게 공부를 해가지고 그 힘든 시간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저는 드디어 학교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누리며 살아야죠. 그렇죠. 그동안 고통을 보상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노력해가지고 내가 이제 거의 공무원에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1급이 됐으면 정권하고 조금만 코드만 맞으면 차관이 되고 장관이 될 수 있는 그 위치가 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드디어 이 나라의 엘리트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저하고 비슷했거나 또는 꿈조차 꿀 수 없는 그런 개돼지와는 다른 저 잘했죠? 그걸 자랑스럽게 대학교 후배라고 하는 기자들 앞에서 이분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거는 자신의 신분을 앞으로 공고히 하시겠다는. 그렇죠. 가능하면 그 신분과 지위를 유지하고 심지어는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방식으로 이 교육 정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이분이 이 말, 이 나라에서 민중은 개돼지고 신분제를 공고히 시켜야 한다는 이 말로 그대로 다 표현을 해버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 숨겨진 의도가 네. 드러나버린 거죠. 그런데 제가 더 걱정되는 거는 네. 아까 말씀하시기를 청계를 누설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지신 다른 공무원분들이 또 더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네네. 저는 이분한테 이분이 제가 실제로 뭐 파면될 정도로 중하지 않다라고 판시를 한 그 판사님의 심리가 바로 나영욱 씨가 생각하는 민중은 개돼지고 또 이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라는 생각에 공감하시고 동조하기 때문에 그런 판결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추측을 감히 한번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정책을 쓰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 적폐청산 하지만은 그 사법부에 있는 판사분들이 민중은 개돼지고 엘리트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가능하면 그거는 언론에 노출되지 않게 비밀스럽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판결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적폐청산은커녕 네. 나름대로 적폐청산하겠다고 올려놓으면 나중에 대부분 그 사법부에 계시는 분들에 의해서 아주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도돌이표가 다 찍히게 되지는 않을까. 그렇네요. 앞으로 중요한 결정, 판결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판결이 많이 있는데 걱정이 그래서 되겠군요. 결국은 네. 민중은 스스로 역시 우리는 개돼지밖에 안 돼 이런 절망감이나 좌절감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걱정이네요. 그러면 오늘의 기사는 이렇게 또 씁쓸한 마음, 개탄하는 마음으로 마치도록 할까요? 씁쓸한 마음이 아니라 네. 뭔가 확실하게 적폐가 무엇이고 확인하고 그거를 우리는 진짜 죽는 그날까지 바꾸겠다라는 불타는 의식 그리고 그것이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한 번의 노력으로 한꺼번에 다 바뀔 걸 기대하지 말고 바뀌는 그날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간다는 심정으로 우리는 가열찬 투쟁의 그러면 투쟁의 마음으로 멋있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해보세요. 지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하셨지만 먼저 축하드리지만 아직 그 캠페인을 터뜨리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 민중의 심판, 국민의 심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정책을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의 윤다은 연정아 편집의 연정아였습니다.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modu.at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엉뚱한 데서 차네.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수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